하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보시는데 기반설 부담 구역과 기반설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20%란 말이 눈에 보이시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란 말이 보입니다. 얘는 전전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2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늘어나게 되면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수정 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같은 지역에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중복 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로서 주민 의견 청취란 말을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안 합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주민 의견 청취합니다. 합니다. 예. 그리고 재미로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행정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 청취를 각각 두고 있는데 이 주민 의견 청취를 반영하지 않는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반설 설치 계획입니다. 여기 기반설 설치 계획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하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할 때 주민 의견 청취했고 1년 동안 주민 의견은 주민 생각은 바뀔 리 없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총 3개 있습니다. 그 중에 얘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구역 지정할 때 충분한 주민 의견 청취 했기 때문에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올해 시험 나오죠.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그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지정된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직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반권자인 특광시군 국도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토지에 관한 행정계획이 아니라 돈에 관한 재정계획입니다. 그 재정계획에는 기초조사라는 것을 실시하지 않고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2반 각종 행정계획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하는데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뭐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쳐 이반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최근 3년 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것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고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후에 하는 것이죠.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것은 그 사업 시행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놔두고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는 매년 검토하여 3년 이내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하면 해당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계속 제한한다, 규제 풀어준다. 계속 제한한다, 규제 완화시켜준다. 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내에 단계 집행계획 수립하지 않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무언, 개축과 재축은 할 수 있는데 신축, 증축은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특광주원에 허가받아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냥 재미로 기억하십니다. 나는 본 적 없다. 어차피 단계 집행계획 수립 나오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시험에 나오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개정된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이 아마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야지 단독 문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토계획법은 아니지만 도시개발법에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청취 없습니다. 주민의견청취 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총 몇 개? 세 개. 그 중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얘는 얘는 주민 의견 청취 대상 아닙니다. 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하지만 계획 수립하는 때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주민 의견 들어야 하며 주민 의견 가부하셨는데 이것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필요하지만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때는 주민 의견 정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양분해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은 그냥 보십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 민간 개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을 하며 특광 시군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는 이 기반설 부담구역 안에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 20%가 원칙이란 이야기입니다. 25% 상향, 하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냥 눈으로 익히만 주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시에 그 최소 면적은 얼마? 10만으로 할 것.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50번입니다.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을 쓰신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성장관리방안은 수립 대상 지역을 시험에 냈거든요. 우리가 용도지역 구분하면서 주상공은 시가용도이고 자개생은 유보용도이며 그 밖에는 보전용도로 각각 구분하셨는데 이 성장관리방안은 유보용도와 보전용도일 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특광시군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두 줄 밑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하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은 임의적 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지역이고 유보용도부터 보전용도 지역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시가용도 지역은 수립 대상 아니다. 그러면 이 성장관리 방안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시가 용도라는 것 이해하시고 나머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관농자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번은 지나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계획관리지역인데 건폐율 50%. 그러면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얼마이다? 40%인데 이걸 60%까지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용적률 얼마이다? 100인데 얘를 125%까지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3번은 모르는 척하자. 아, 조례로 뭐 하겠다는 이야기는 모르는 척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4번, 생산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에 건폐율 40이 아니라 3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30이라고만 해놓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3번, 4번 묶어놓고 신경 쓰지 말자. 잘 모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성장관리방안에는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도로부터 규모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부터 용적률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 가로한 두 개를, 이 가로한 두 개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둘이라고 했는데, 가로했던 기반설의 배치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이 성장관리 방안은 이 두 개 가로해놓은 거 보시면 총 필수 사항은 몇 개이다? 네 개. 근데 이게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 기반설의 배치 규모, 2번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3번 배, 형, 색, 높, 그리고 4번 경관계획, 환경계획.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둘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예, 1부, 2부엔 둘 이상.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둘 이상이나 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네 개가 포함되어야 한다. 아, 문제 만들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둘 이상이란 말 그냥 지워버리시고, 둘 이상의 말 지워버리시고, 총 네 가지가 성장관리방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봐주십니다. 여기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게 되면 그 속에 포함될 내용은 지금은 둘 이상이라 돼 있지만 우리는 몇 개로 기억하고 있다? 네 개. 아, 방금 보셨던 기반설의 배치 규모, 건축의 용도 제한, 이 건축의 용도 제한을 줄이면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 제한의 제한 따오면 그게 건축 제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총 네 가지가 성장관리 방안의 필수사항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관리 방안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 있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 내용이 다섯 개이죠. 방금 보셨던 네 개 뭐가 포함된다? 높이.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배, 형, 색, 건축선 이야기 나와야 됩니다. 배, 형, 색, 건. 대신 성장관리 방안에는 배, 형, 색, 높이가 들어가는 것이지 건축선 빠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 필수사항이었던 높이가 성장관리방안에서는 임의적 내용으로 바뀌어있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건축선은 성장관리방안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농담삼아 얘기드립니다. 여기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사의 경계선을 말하는데 주상공의 대지와 도로사의 경계선에 대지를 벗어난 도로 부분에 광고판을 하나 설치하거나 또는 인도에
차를 주차시키게 된다면, 인도에 차를 주차시키게 된다고 하면 그 차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 견인되어버립니까? 견인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녹간농자 시골 지역에 가을철에 농산물을 추수하게 되면 추수한 농산물을 햇빛에 건조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에 건조시킵니까? 도로 한가운데. 누가 뭐라는 사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시골 마을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은 녹간농자입니다. 녹간농자. 기본적으로 비도시적,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그 비개발 용도의 경우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이 꼭 적용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에는 그 대상 지역이 녹간농자이기 때문에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성장관리방안 내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3, 4는 상관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대신 우리 꼭 기억하실 것, 성장관리방안은 필수적 행정계획입니까? 임의적 계획입니까? 임의적 계획. 유일하게 얘만 임의사항입니다. 나머지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입안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지만 얘만 임의사항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수립할 대상은 녹간농자입니다. 녹간농자를 멋지게 이야기하면 유보용도, 보전용도.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 하면 들어 망망합니다. 그리고 주상공원 시가용도라는 것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고, 이 성장관리방안에 필수적 포함 내용은 몇 개이다? 4개이다. 여기에 높이는 임의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51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시도지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재발생한 지역, 이 말 보게 되면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시험 나올 건 아닌데, 용도지구제는 대상과 절차, 행위제한, 특히 행위제한은 건축제한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알려드릴 것은 27회 때는 용도지구 대상 나왔고요. 28회 때는 절차 나왔고, 29회 때는 건축제한 나왔습니다. 올해 뭐 나오겠습니까?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대상. 그래서 지게특보, 경보고, 방방 그거 공부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제한과 관련되어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제가 조례이지만 딱 네 가지는 조례가 아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개발진흥지구는 계획 수립하는 경우라면 개발계획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하고,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 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다면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 종합문제로 나오게 되면, 저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결정권자가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해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권자 아닙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첫 번째, 현재 용도지구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지구 외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지구에는 미관지구는 있다 없다? 미관지구란 말은 없습니다. 미관지구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만큼은 미관지구가 필요하다 해서 조례로 미관지구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였죠.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그런데 일반 경관지구라고 조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원래 특자시는 딱 세 개만 나오는데, 일반 경관지구라고 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조례로 신설하거나 세분한 것이 있다고 하면 누구만 결정권자이다? 지구사 대도시장만.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조례로 신설하는 부분은 그냥 대충하고,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것은 특경, 특중,
녹화 경관주고 세분하거나 경관주고 추가 세분하거나 특정 용도 제한 지구와 중요성을 보호주고 세분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조례로. 그렇게 세분한 것을 새로 지정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권자?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안 침식이란 말과 그리고 방금 보셨던 재해가 10년 내 두 번 이상 반복되어 인명피해 발생했다면 방재조계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복합 용도 지구. 작년에 신설되었는데 작년에 행위 제한을 바로 내버리더라고요. 여기 복합 용도 지구는 일반 주거 지역과 일반 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 일주 일공 계획에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죠. 저 복합 용도 지구 지정되게 되면 그 지정 기준과 관련되어 각각의 용도 지역 면적의 얼마? 세 개니까 일반 주거지역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1까지만, 일반 공업 전체 면적 중에 3분의 1까지만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하게 되면 이곳에는 각각의 용도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당연히 건축하고, 추가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에는 준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는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특별한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감소되는 것입니까? 늘어나게 되면 이것은 행위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잘하시는데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었을 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틀린 정답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주거지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이거든요. 아파트 바로 앞에 장례식장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는다? 핏개 들고 나간다? 전혀 나갈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장례식장 만든다고 하면 그것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저런 거 본 적 없다. 하여튼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얘를 만약 시험에 내게 되면 우리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 일반 공업지역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저 일반 주거지역에는 일반 공업지역에는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와 단란주점,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일반음식점, 얘는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얘들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원래 아파트는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다 할지라도 이곳에는 아파트만큼은 건축할 수 없다. 그거는 기억해놔야 됩니다. 표정이 기억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 지금 1번과 관련된 내용 다시 정리하실 것이 있습니다. 용도지구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총 몇 개? 4개입니다. 만약 시험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이 내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뺀 시도의사 대도시장만 지정권자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천없습니다. 상위계획 우선 해야 되죠. 국가계획 내용 우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인 허가받은 자가 얘도 한 10년에 한번 나옵니다. 행정청인 경우 행정청 추천없습니다. 한 줄 밑에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간락. 그리고 4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행정청 아닌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그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하고 귀속되고, 용도 폐지에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설치비용 추놓습니다.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요즘 TV 안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TV에 지금 가끔 청문회 등장하신 분이 학교를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원래 있던 학교 자리를 팔아먹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도시가 성장 발생하게 되면 과거 도시 변두리라 여겼던 곳이 도시 중심지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도시 중심지로 바뀌게 되면 뭐 법원이든 학교든 종전에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외곽에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새로 만든 자가 행정청이라면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 만든 자가 그냥 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나라에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니라고 하면 공짜로 서로 맡겨라는 것이 아니라 설치 비용만큼만 무상으로 취득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신 이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 4번은 같은 이야기인데, 행정청이 주체가 되게 되면 무상입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주체가 되면, 비행정청이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되면, 새로 만든 공공시설은 관리청이 무상으로 가져가고, 종전에 폐지할, 용도 폐지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공사비용, 설치 비용만큼만 무상. 그래서 종래 공공시설이 10억인데 이번에 새로 만든 공공시설이 설치 공사비용이 8억이라고 하면 2억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8억까지만 설치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무상으로 취득하고 초과는 2억에 대해서는 돈 내라. 주시 이해이시겠습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 잘 안 나온다. 예, 한 10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것은 공법 40문제 중에 6문제 넘지 않습니다. 만약 6문제 넘었다면 그때는 뒤집어집니다. 그게 작년이었거든요. 작년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 후보다 약간 더 어려웠던 데가 15회 때. 원래 15회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게 19회 때인데 29회가 등장하면서 19회를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5회, 그 다음이 29회, 그 다음이 19회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시험이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와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인 것만 해주시는데, 행정청 아닐 때 설치 비용까지만 무상으로 한다. 그렇게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용도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5번이 틀렸는데 잠깐.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용적률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도 지역 기능 증진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 11월 달과 1월 달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용도 지역과 관련된 설명 나오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고, 용도 지구란 말이 나오게 되면 여기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이 모두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 지구이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의 무엇? 기능 증진 하는 것이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입니다. 제가 그동안 커피를 몇 잔 마셨습니까? 커피는 용도 지역이고, 커피에 설탕 프림 집어넣으면 그게 용도 지구이고, 그 설탕 프림 집어넣어서 커피 맛을 좋게 하는 것이죠. 그동안 커피 먹었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커피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100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꼭 시험 끝나면 저도 살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5번 용도 치고 나오게 되면 지역의 기능 증진이란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52번입니다. 얘도 10년에 한 번 나오는데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행정청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허가 받아야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남의 땅에 출입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청수 중에 가장 계급이라던 사람이 시군 구청장이거든요. 얘들은 동급입니다. 구청장 생각하지 마시고 동급입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행정청이 이분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허가받고 남의 땅에 출입한다? 그냥 출입하는 겁니다. 행정청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비행정청은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 그래서 행정청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 일시 사용 줄쳐놓습니다. 사용하려는 날 7일 전 대신 3일 전으로 해놓습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장삼입니다. 출이라면 7일입니다. 잠깐 우리 기억하실 것은 장의 물을 제거 변경하거나 남의 땅을 일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미리 통지해야 되거든요. 장의 물 몇 글자이다? 세 글자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3일 전에. 그리고 남의 땅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 1번처럼 남의 땅에 출입하고자 한다면 7일 전에 미리 통지하고 출입할 수 있는데 저 출입에 치엇은 1, 2, 3, 4, 5, 6, 7 할 때 7의 치엇과 같지 않겠습니까? 전혀 호응하는 표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걸 외우시려고 하면 참 곤란하니까 그냥 장애 물 세 글자이니까 3일 타인 토지 출입. 출입이란 말 보게 되면 7일. 장삼? 출7입니다. 장삼. 예, 장삼. 그냥 장삼만 기억하고 출입 7 나오게 되면 무엇으로? 7일 전에. 앞으로 한다, 안 한다. 그냥 오늘 재미로 듣고 마는 것이지. 이거 10년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재미로 듣고 마는 것이지. 그래 중요한 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했고 지도회사 대도시장만 지정하는 것도 했고 많이 했는데 예, 그리고 3번입니다.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 표시하는 증표 허가증 가지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가끔 TV 보시게 되면 압수수색하기 위해 검찰이 학교 출입하게 되면 뭐 신분증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출입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 오렌지 번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얘는 중요합니다. 타인 토지 출입으로 손실 발생한 경우 행위자 직접 그 손실 보상해야 한다. 행위자 직접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세종시장이 조사 청량하라고 공무원 시켰거든요. 공무원이 청량 도중에 집안에 고의 보관해놓았던 고려 청자를 청량 도중에 훼손했다고 하면 그 공무원이 돈이 뭐 있다고 손실 보상하겠습니까? 누가 대신해 줘야 된다? 세종시장이. 그래서 행위자 속한 행정청이나 행위자 속한 사업 주체가 손실 보상하는 것이지 행위자가 직접 보상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은 공무원 돈 많으시죠? 공무원 돈 아니 알겠습니다. 옛날에 공무원 살림이 힘들다고 해서 꼭 이걸 들었는데 요즘은 제일 잘 사는 게 요즘 공무원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재미로 보셨는데 행위자 직접 손실 보상한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고 행위자 속한 행정청, 행위자 속한 사업 주체가 손실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에 벌칙 나오면 그건 그냥 틀려주는 게 마음 편합니다.
대신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벌칙이 시험에 나왔다고 하면 그거는 걔는 빼고 네 개 지문 가지고 정답 여부를 맞춰라.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신 거죠. 벌칙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벌칙에 보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지 마시고 저거 빼버리고 네 개 지문에서 정답 여부 판단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저한테 이거 위반하면 과태료 얼마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 모릅니다. 제가 모르면 같이 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53번 함께 보십니다. 근데 민법 시간대는 몇 시에 끝나셨습니까? 저도 비슷해 보일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5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자는 제한 추모입니다. 즉 지정 제한하려는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에는 가장 큰 면적에 걸친 시, 군,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한다. 1번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얘는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개발 구역이라 하고 이 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개발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이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그 시기는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수립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 계획에는 새로운 신도시 만들기이기 때문에 17개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이 개발 계획에는 실시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시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 내용이 될 수 있지 개발 계획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 후 천천히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박수하면 임순. 박수하면 임순. 이 네 가지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의 17개에는 사업 시행 방식이 포함되게 되는데 그 사업 시행 방식 중에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 수립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고 이 동의 요건은 국공지표한 포함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환지 방식의 개발 계획의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의 경우는 동의 없이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게 개발 계획과 관련되어 꼭 보실 내용입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오후에 시간 많으십니까? 밥 먹고 한 2시간, 3시간 뭘 해도? 조정이 또 안 될 분위기입니다. 자료를 따로 한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자료 보고 나한테 그건 나중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봐주실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은 29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29회 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면적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지정 절차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지구의사, 대도시장인데 그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전국이 그리고 요청 제안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제안은 행정자 아닌 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지정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장,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혁신도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혁신도시 만들기 위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발 사업을 정부투자기관장, 공공기관장이 제안할 때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이 요건 갖추지 못한 자가, 이 요건 갖추지 못한 자가 도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게 되었을 때 제한 시에 가출 요건으로서 민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받아 제한할 수 있고 제한받은 시군구청장은 1개월 이내 수용 여부 통지하며 1개월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제한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미 규정입니다. 나는 천국이란 말 잘 알고 있다. 알바 천국이라도 생각하시면 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경우 한번 확인하시고 다만 제안은 원칙으로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3개 요건 충족하면 정부투자기관장 국가계 30만이란 말 충족하게 되면 그때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중에 시군구청장 제안하게 되었을 때 관할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있다면 그 자에게 서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1번은 오늘 봤다면 충분합니다. 이어가지고 정답 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 날 구성한 적 있어도 얘가 정답 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봤다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거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맞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가출 요건으로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개발 여부입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하는 도시개발구역은 개발 목적이거든요.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이미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 용도지역 중에 주상공이면 당연히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상공을 제외한 녹관농장 그 중에 녹지지역 중에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녹관농장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얘는 원래 비개발용도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상 개발을 예정했다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아예 없다고 하면 그때는 자계, 자유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충분한 면적을 갖춰야 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각각 만 이상, 공업지역의 경우는 3만 이상, 그리고 나머지 관농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얘를 29회 때 박스 만들어 놓고 빈칸 만들어서 적합한 도서 짝지어진 것을 찾으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올해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러한 면적 요건 충분히 갖춰야 되지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취하면 개, 대, 지. 집에 갈 때는 균형 잘 잡죠. 지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 이 네 가지 기호는 이 요건 못 갖추더라도 갖추지 않더라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연지락지구입니다. 자연지락지구는 관농자에 지정될 수 있거든요. 저 자연지락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몇 명? 10명. 그런데 저 관농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 단위면적은 원칙적으로 얼마? 30만. 30만이면 몇 명 사는 곳입니까? 30만이면 30만 제곱미터 하면 몇 명? 만 명. 그러면 저 30만 제곱미터에 관리지역의 취락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만 명 살아야 되는데 10명만 실제 달려 살면 9,990명은 살 공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어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유령 도시이지 사람 사는 도시이겠습니까?
그래서 저 칠학주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30만 제곱미터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면적 요건에 대한 규모에 대한 특별 예외 인정한다라는 것 이해해 주십니다. 취하면 개대지. 걔는 면적 요건과 관련된 예외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취계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취하면 개, 돼지. 개가 아니라 돼지, 돼지 그게 아니라 예, 개발지능지구 지구 단위 개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국민은 개와 돼지라고 막 그러신 분이 계셨는데 전혀 그런 거는 기억 안 나시고 저희는 대신 저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하면 개대지. 그래서 추락지구, 개발지능지구, 지구 단위 계획고요. 국가균형발전. 저도 저거 말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안쓰러운 사람들을 좀 잘 봐주시면서 저건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만약 주락지구나 개발지능지구 나오게 되면 반드시 만, 3만, 30만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런 의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만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3번입니다. 도시발구역 지정은 도시발 사업의 완료 공고일 다음날 해지 됩니다. 다음날. 그리고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공고 다음날. 다음날 빠져서 3번 틀린 정답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자연녹지지역부터 도시지역 외지역까지 가로해놓으시는데 비개발용도이죠. 한쪽 밑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 아니한 추정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어디에만? 자계.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5번은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30일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잠깐 이해하십니다.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셨을 때 국토계획법은 분명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그 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은 언제 이루어진다? 지형 도면 고시 한때 효력 발생하고 기득권을 보호받죠. 그래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하던 공사 쭉 할 수 있고 시가화 조정 구역과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은 3월 이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건 잘 기억나십니다. 그럼 되십니다. 그리고 타당성검토란 말 기억나십니까? 타당성검토 5년마다 누가 한다? 특광시군 국도는 한다 안 한다? 요즘 그걸로 시험해 냅니다. 국도는 타당성검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만? 특광시군만. 그래서 이반권자 타당성검토 한다 이 말 없으면 틀립니다. 이반권자 아니라 누구? 특광시군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안에서 있는 내용 중에 4번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실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한다. 현실적으로는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한에서는 특별법적 성격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특별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에 방해될 수 있는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랄지라도 특별법 규정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허가 신고 없이 그냥 할 수 있지만 특별법 규정인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며칠? 30일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다? 별도 개발법에 따른다면 개발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진다?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다? 특별법. 그러면 일반법에서는 허가 신고 없이 그냥 공사할 수 있지만
허가신고 없이 긍정할 수 있지만 특별법을 적용받게 되는 특별법을 적용받게 되는 도시개발구역만큼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 30일 내에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얘만 하여튼 얘만 30일? 30일? 네, 사실 현실적으로 말해서 지문 지금 몇 개입니까? 7개 되는 지문 요즘 안 나옵니다. 한 지문 한 네 줄 따지러 나오는 거 봤는데 요즘은 7줄은 잘 안 나옵니다. 예, 54번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할 겁니다. 동그라미 기억 잘 모릅니다. 이것 미만이란 말 나오고 어떤 때는 신문에 공고하고 어떤 때는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이거 경미한 상황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적으로 경미한 상황은 하는 거 아닙니다. 경미한 상황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은 단축, 축소 이 말 나오면 경미한 상황이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대신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군구청장은 도시화 사업하는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의 경우 공감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개발법상 필수적 공청회 개최 예상은 100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어떤 면적 이상의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 해당 구역의 주거, 생산, 교육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합기능 조화이거든요. 얘는 330만입니다. 그래서 니언의 100만, 디귿의 330만이 조합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죠. 문제 잘 내지 않으셨습니까? 답은 1번으로.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